왜 예수님 안 오셨는가? 우리 오빠를 죽게 하셨는데,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주님과 우리 마음 사이에 생각이 달라서 이런 일들은 무수히 일어나요. 구원받은 중에 좀잘 살고 싶고, 또 편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같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계속 싸움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주님 앞에 감사하면 그런 마음을 자꾸 깔아 먹으니까,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끌려고 하셨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주를 섬긴다고 해도 육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인간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알았으면 주님 앞에 조금씩 마음을 더 기울여야 돼. 조금씩 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자리 점점 위로 올라오고 너무 세상적인 게 올라와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려운 날때 그냥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고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